화면을 분할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. 보통 이런 식으로 헤더, 내비게이션 메뉴, 컨텐츠, 메인 컨텐츠, 또 레프트 컨텐츠, 이게 사이드 메뉴가 주로 나타나고, 여기는 우측 사이드 메뉴를 넣을 수도 있고, 푸터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인 골격이 이렇게 웹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. 그 구성하는 방식을 예를 통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헤더를 잡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냥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냥 클래스 헤드로 해서 이 헤드 클래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, 패딩, 텍스트 라인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. 두 번째 헤드 밑에 내비게이션 바를 넣는 거는 마찬가지 헤드는 그대로고, 다음에 탑 내비, 그래서 탑 내비에다가 앵커 A 후보 두 개 들어있죠. 요게 탑 내비입니다. 탑 내비에서 탑 내비 디브 속에 A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럼 탑 내비에 대한 것은 오버플로우 히든, 이걸 안 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? 이전에 보니까 배경 화면이 사라져 버리죠. 그죠? 그래서 주구는 있습니다. 근데 정확한 문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탑 내비 주고, 그런 다음에 각 A에 대해서 A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폰트라든가 요거 주고 있습니다. 텍스트 라인 센터 대주고, 후보에 쓸 때 색상 변하는 거 요거는 X 주고 있죠. A 후보에서 색상 변하게 하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칼럼이 들어가게 됩니다. 지금 보면 칼럼이 하나가 보이나요? 근데 펼치면 세 개가 있죠. 그렇죠? 줄이면 하나, 펼치면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. 보니까 구성이 일단 HTML부터 보죠. HTML 보면은 클래스 로우가 있고, 그 속에 칼럼이 하나, 둘, 세 개의 칼럼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 칼럼 로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죠. 로우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로우 애프터에서 뭔가 클리어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, 지금은 이건 없어도 됩니다. 없더라도 동작은 똑같이 동일하게 동작이 됩니다. 지워버리고 런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었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원래 상태입니다. 이거는 원래 상태, 다른 거 없죠. 그리고 로우는 그렇게 주어져 있고, 그런 다음에 헤더와 내비는 다 똑같고 이전과 똑같고, 칼럼에 보니까 플롯 레프트입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크기는 33.33, 여기 세 개가 똑같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33.33 똑같은 크기의 세 칼럼이 지금 있는 겁니다. 칼럼의 크기를 다르게 주는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보면은 가운데 것이 제일 크고 양쪽에 있는 건 작죠. 이렇게 주는 방식은 별도로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좀 전에는 셋 다 그냥 칼럼이었는데, 이번에는 칼럼 사이드, 칼럼 미들, 칼럼 사이드에서 두 종류로 나눠주고 오고 있습니다. 칼럼 사이드가 25%, 미들이 50%, 이렇게 하면 두 개 합하면, 세 개 합하면 100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미들은 50%고 사이드는 25% 정도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, 이 리스판시브 하는 거, 이걸 리스판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런 리스판시브 한 게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어지는 리스판시브 HTML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이 미디어, 앱 미디어의 사용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